형사 사건의 검사 역할을 맡은 게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 법사위원장입니다. 어제 김도 법사위원장은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김도 법사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을 당한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태가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소추 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제대로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업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계속 민주당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움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검사 역할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좀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그때도 공교롭게도 여당이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안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도우 의원이 현재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법사위원장이란 직위는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법률상 주어진 자격입니다.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권한이자 또 의무입니다. 소추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서 이걸 뭐 글쎄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역설하기도 어렵겠지. 본인이 아까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따르면 예. 그렇다고 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인데 나가서 이 탄핵을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저는 뭐 탄핵 저 출석해서 의결서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고 예.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거든요. 변호사들을 네. 선임해서 그 소추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리인들이 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도 법사위원장 일부에서는 김도 법사위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2차로 또 별 기일을 지정을 하고 네. 2차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없는 채로 진행한다. 그게 가장 빠른 어떤 진행 속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있는 대로 예. 예, 출석해서 의결서 있는 내용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출도 했는데 김주일 에디터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고 본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니다. 법적인 주어진 거 하고 실제로 속도도 낼 것이다. 뭐 그만큼 아무리 본인이 제 역할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뭐 김도읍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뭐로 지혜로운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현재 예. 이제 소추 의결서를 이제 제출하는 건 이건 그거는 제출을 했죠. 대리인을 통해서 그리고 낭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추 의결서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피소추인을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피고인 검사가 이제 심문하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대리인을 세울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신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까 전에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감싸기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부 여당이라고 내각에서 내각 그 감싸는 거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최소한도로 의무 방어전 정도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적으로 봐도 본인에게도 조금 적절한 스탯인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은 이미 소추 의결서에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 입증 책임은 또 이제 뭐 이제 변호인단 여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지나갔던 저 장면이에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김도 법사위원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노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법적인 위법사항이 있다. 국가의 개인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고 공무원이 직무집행 혹은 안전관리 총괄을 못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 법률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경찰 특수본조차 이상민 장관을 검찰에 넘기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우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저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현재로서는 정말로 예단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65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그런 때 탄핵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헌법 제10조라고 하는 건 개인 인권 보장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뭐 언제라도 탄핵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안전법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 위배 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나가지 않았다든가. 예. 뭐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건 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인 것으로서 어떤 것을 위반했다. 이렇게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저기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법률상 중대 위반이라고 했는데 예. 헌법에는 그냥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돼 있지만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부과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음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아하. 중대한 법률 위반 이것은 지금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섣불리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노 교수님 취지를 쭉 보니까 기각될 것 같은데 그 말만 다 맞는다면? 처음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니 전반적인 논평은 다 기각 쪽에 무게를 두시네요. 글쎄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단이 쉽지 않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나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그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뭔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 과거에 있던 법률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뭐 인용이나 기각으로 예. 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그래도 여쭤본 게 법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냐. 뭐 그 중대 위반까지는 또 아니지 않냐. 그건 대통령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변수 얘기를 좀 이현정 의원님 많이 하더라고요. 9명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음 달에 퇴임하는 그리고 다다음 달에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2명이 있고 그럼 이 공석 2명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9명 아니고 7명으로서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변수에 대해서도 좀 반론을 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예. 9명 중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되려고 그러면 인용되려고 그러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임명된 분들 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 이런 데서 이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진보와 어떤 보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조금 진보 쪽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만 지금 이제 두 분이 이 이선혜 재판관이 이제 3월 퇴임을 하고요. 이석태 재판관이 이제 또 퇴임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선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 쪽에 기울어진 분이고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민변 회장을 출신이기 때문에 진보 쪽에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일단 7명으로 아마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좀 빨리 해주고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번 2명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거든요. 예. 그럼 대법원장이 누굴 추천할 것이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본인과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늦어지면 예. 국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늦어지면 이게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7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6명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구도로 보면 4명 정도만 반대를 하면 이건 이제 통과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각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진보적인 알겠습니다. 성향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도로 보면 그런데 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탄핵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또 기준을 새롭게 만들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향을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구도가 그렇다는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후폭풍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